클롱 스테이션입니다.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여기 맥클롱 스테이션이라고 써 있고 이 앞에 카페도 있고 이게 기찻길입니다. 일루 기차가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아, 여기가 마지막 종착역인 것 같아요. 저 끝에 길이 없는 거 보니까. 여기가 종착역인 것 같아요. 기찻길로 기차가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 참 의아하네요. 와, 이런 걸 다 치운다는 얘기인가? 저는 기찻길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 기찻길로 기차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와, 외국인들 엄청 많아요. 와, 이른 시간에. 이 많은 상점들. 우와, 진짜 희한하다. 대만의 지우펀보다 훨씬 더 기찻길에 가깝게 있네요. 대단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 치운다는 거지? 약 10분 후면 기차가 들어오는데 그 멋진 모습을 영상에 담을 수 있을지, 영상에 담으면 어떤 모습인지 참 궁금합니다. 와, 이 대박. 제가 살아있어요. 이게 민물건가? 와, 이 생선 100바트라고 쓴 것 같은데 하나에 100바트? 와, 이런 생선도 편하네. 엄청 길어요. 그리고 엄청 깁니다. 와, 이 새우 이 한 봉지 200바트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와, 저 파란 새우도 있고 신기하다. 이건 뭐야? 이거 개구리 아니야? 개구리? 엄청 많네. 정말 길어요. 그리고 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거 우리나라 멸치다. 우리나라 멸치 같아요. 한 봉지에 100바트. 이거는 새우죠? 한 봉지에 30바트. 태국에 가면 이 라임. 라임 대단합니다. 엄청 깁니다. 그리고 자, 이제 천막들이 다 갔습니다. 천막을 다 닫았어요.
트레인이 이제 들어옵니다. 기차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기차가 들어오네요.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와, 기차, 오, 바로 옆으로 지나가요. 제 손으로 기차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고 천막을 다시 치시네요. 천막을 다시 칩니다. 천막을 다시 치고 있습니다. 온통에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관광객들 날립니다. 천막을 다시 쳤습니다. 상인들이. 자, 기차가 지나가고 상인들이 다시 천막을 쳤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끝까지 걸어서 시장 구경을 하고 다시 걸어 들어오면 그때쯤에 기차가 다시 출발을 한다고 하네요. 기차가 11시 10분에 들어와서 11시 30분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맥클롱 스테이션의 기차 시장입니다. 이 꿍. 푸. 꿍. 이게 아마 다 프라틴불이 꼬아기는 그쪽으로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맥클롱 스테이션에서 후아인이 멀지 않거든요. 오, 여기 고기도 파네요. 이게 태국식 오뎅인가 보다, 매운 거. 과일. 꽃. 제가 좋아하는 망고스틴, 그리고 람부탄. 상인들이 다 천막을 치셨네요, 이제. 아, 이게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다. 와, 이 과일 보십시오. 내 과일 이름 다 아는가 보죠. 라임. What is this? 응? 어? 잭풋. 네. 람부탄, 롱깐, 망고스틴, 워터멜론, 망고, 드래곤풋, 라임. 과일 죽인다. 이게 뭐지? 그레톤. 파인애플도 있고, 옐로우 맹고. 저는 큰 옐로우 망고 두 개를 사서 까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점 주인 아주머니가 까고 있는데 큰 거 두 개, 1kg에 50바트예요. 너무너무 쌉니다. 이렇게 까서 저희가 먹을 수 있게 지금 만들고 계세요. 여기 이렇게 그릇에다가 담아주세요. 아쿤캅. 상점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시고요. 이게 낮은 곳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거의 철로하고 같은 높이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고요. 네, 지금 천막을 걷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행인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기차가 이제 출발한다는 얘기죠. 기차가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곧 기차가 올 것 같습니다. 또 안내방송이 나오네요. 네. 자, 이렇게 보면, 저희는 거의 끝에 와 있네요. 천막이 다 거쳤어요. 대단합니다. 이제 기차가 오겠죠? 멋집니다.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창역에서 다 출발하는 거죠? 진짜 가까워요. 다시 메콩 스테이션 입구로 나왔고요. 이쪽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기찻길 옆으로 이렇게 쭉 걸을 수가 있고요. 여기도 식당 상점들이 쫙 있고요. 여기서 기차가 한 20분 서 있다가 출발한다는 얘기죠. 아, 이게 메콩 스테이션 사무실인 것 같아요. 여기서 기차표 살 수 있네요. 여기 시간표도 있고요. 여기 User's Choice 2021 맛집이라는 얘긴데 이거. 맛집이라는 얘기고 여기 쫙 이 안쪽에도 상점들이 꽤 있는 건 아니네. 그냥 겉에만 있네요. 저 끝에 메콩 스테이션이라고 또 표지판이 있고요. 저기 메콩 스테이션. 여기가 사무프라칸인가 본데요. 사무프라칸? 여기는 사무송크란입니다. 사무송크란. 이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있군요. 여기 메콩 스테이션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도 주차장이 있어요.
일로 쭉 나가면 뭐가 있는데요? 쭉 나가면 이제 배들이 다니네요. 지금 한참 공사 중인데 여기 강입니다. 이게 짜오브라야 강이겠죠? 한참 공사 중인데 여기 강입니다. 짜오브라야 강이겠죠? 여기 있는 게 관공선인 것 같기도 하고. 오, 이쁩니다. 굉장히 이뻐요. 기찻길 오래간만에 걷네요. 옛날에 어렸을 때 이 기차가 가기 전에 여기다가 못을 얹어 놓으면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못이 납작해졌는데 그거 갖고 놀았는데 그 생각도 납니다. 메클롱 스테이션 딱 들어감 멋집니다. 메클롱 스테이션 철길 사이에서 걷고 있습니다. 저는 참 멋지네요. 우리나라 60-70년대 80년대에도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옛날 일이네요. 옛날 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